연일 총격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에서 또 총격 사건이 나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 식료품점에서 직원이 권총을 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한 식료품점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쯤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식료품점에서 근무하던 30살 게브리엘 윌슨이 권총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윌슨이 쏜 총에 식품점 직원 49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다른 동료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was right up at the cash register and I heard I think about six gunshot wounds and it was coming up from there. Manager's office. 총격은 식료품점 점장 사무실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식료품점 내부엔 수백 명의 손님이 있었고 근처에는 학교까지 있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We probably had a couple of hundred shoppers in the store at the time. You saw the line trying to get out. 총격 직후 150여 명의 경찰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여 윌슨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윌슨은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한 달 동안 45건이 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